폭발전 TSM 그리고 북한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TSM이 먼저 1승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이번 경기까지 가져간다면 TSM이 준결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4시간이 1시간 늘어나겠죠. 아, 그렇죠. 네. 아, 물론 다음 경기가 또 있어요. 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천리길도 한 걸음 붙더라고. 아, 그럼요. 네. 시작이 반이고. 그렇습니다. 네. 리신 이블린 애쉬 계속 이렇게 맨 해주네요. 카서스 제드 쉔이고요. 카서스와 제드 네. 무섭다고 느낀 거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상대방을 그러니까 OP를 저격한다는 느낌보다는 양 팀 다 상대방이 잘하는 챔프를 저격했거든요. 지금 북미 리그 자체가 선수들 성향이 네. 어떤 OP 챔을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열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주로 하던 챔프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력 챔프를 벤당했을 때 약간 선수 약간 실력이 떨어지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나 그런 게임부터 네. 포함해가지고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계속 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가장 좋은 걸 파요. 그렇죠. 그 차이거든요 지금.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후자 쪽이 장점이 커요. 실제로 이기려고 플레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그래서 애쉬의 밴드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는 네. 애쉬를 굉장히 많이 쓰죠. 네. 특히나 이제 다음 경기에 나올 그 클라우드 9의 몽골 네네. 딜러 네. 이 선수가 애쉬가 여러 번 해갖고 여러 번 다 이겼어요. 와. 네. 나중에 다음 경기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죠. 유럽에서도 애쉬가 잘 많이 쓰이고요. 뭐 실제로 다음 경기 때 거의 100% 밴드가 더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뭐 꼭 그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제만 또 기보배쉬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너무 그 마을 수정 화살로 네. 이니시부터 시작해서 적중률 모든 게 완벽한 그런 애쉬가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다음 경기에서는 뭐 애쉬의 궁극기가 좀 빛나긴 했지만 그게 정상이거든요. 첫 경기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맞춰가지고 특히 그 애쉬의 이니시를 통해서 거의 큰 안타를 세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애쉬가 어떻게 보면 어제는 좀 주인공 같은 느낌도 있었죠. 네. 캐틀린, 캐틀린 소나가 조합인다면은 라인저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네. 아,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 글쎄요. 아직 상대가 언딜이 나오지 않았는데 트리스타나 뽑아준다는 건. 캐틀린도 살아 있습니다. 물론 베인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그렇죠. 좋은 선택이긴 한데. 픽을 했어요. 나서스까지 뽑아줬고요. 네. 소나, 나서스, 앨리스로 트리스턴입니다. 역시 케이틀린 나오죠. 케이틀린이 사실 원딜에서 가장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럼블. 락인 됐어요. 네, 럼블 락인. 이거는 나서스를 뭐 그냥 아예 농사 못 짓게 하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나서스가 어느 정도 일정 템이 나오기 전에 럼블한테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네. 거의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가서 불장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미드가 남아 있는데 지금 벌컨 쪽에서 뽑아 줄 만한 거는 일단은 미드 이즈도 이 선수가 했었거든요. 아리 상대로 자, 좀 오래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20초가 남아있습니다만 역할의 쪽에서는 이번 경기를 치면은 결승전 진출에 실패를 하게 돼요. 아, 미드 이즈 네, 나왔네요. 이게 모스토, 이 선수 모스토로 봤을 때 네. 제드 이즈를 아리거든요. 제드가 벤을 당했고 아리가 상대를 가져갔으니까 네. 모스트 픽만 보면은 이즈리얼밖에 가져갈 챔프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조합상으로도 네. 이즈리얼이 뭐 파이팅이 굉장히 좋고 네.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 쉔을 배냈고 자크가 살았는데 자크를 안 가져간 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우리나라와 아까 얘기했던 그 차이점. 그렇죠. 일반적으로 쉔이 밴을 당하면 자크를 가져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경기도 보니까 그냥 나서스가 우선이에요. 그냥 나서스가 우선이더라고요.
MVP 경기를 봤나요?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크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샌도 나오긴 하는데 이 그 북미 쪽에서는 나서스가 강캐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해외 리그 쪽 성향에 가장 맞는 챔프가 나서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라인전 이제 공격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약간 파밍 위주로 가고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나서스가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죠. 기분이 나쁘네. 하여튼 정감이 좀 많이 갑니다. 성들죠. 보다 보면 they won every year again their fourth sort of season title. Season 1, yep, season 2, yep, season 3 spring split. Yep, season 3 summer split. We're seeing them go for it right now. They've got the top 4 but need at least third place to get a spot. They win here. 아, 놓치게 된다. 이건 진짜. finals, we're gonna face 정말 집중해서 뭐라고 좀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네. 아는 체 한번 해 보려고 했거든요. 아, 놓쳤어요. 저는 이어폰을 안 꽂고 있어서 아, 두 분이 뭐 하시나 조용하게. 아, 제가 정말 화가 난 게 순간적으로 저도 갑자기 되게 리스닝하기 쉬운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숫자밖에 못 들었어요. 아는 체 한번 해야 되겠다고. 아, 진짜. 경기 시작했습니다. 울칸 그리고 TSM의 두 번째 경기. TSM이 먼저 리스닝 가져간 상황이고요. Decided to go double AD with the lane Nasus. 자, 일단 TSM 입장에서는 나서스를 끊임없이 괴롭혀주는 게 좋겠죠. 네. 네. 어제 나서스를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 올해 농사는 흉작이여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디서 뭐 어떻게 꾸역꾸역 먹고 커서 네. 결국은 나중에 말하는 보통 이제 왕의 귀환 왕귀의 그렇죠. 나서스가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혀도 아예 그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줬던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상대 레드에 깊숙이 들어가서 와딩했어요. 아주 깊숙했죠. 상대가 여기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대충 이들이 다 있고요. 아, 이제 발견됐죠. 빨리 빼야죠. 다섯 명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에. The rest of TSM still running. 아, 위로 올라갑니다. 바꾸요. 야, 그냥 무조건 1, 2, 3 우리가 이긴다라는 팩인가요? 들어가서 블루까지 와드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CC기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1렙에서는 확실히 TSM이 유리합니다. 많이 유리해요. 네. 자, 그냥 일로 지나가. 점프를 먼저 찍었네요. 네. 혹시 몰라서 그냥 찍은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스킬 안 찍고 있다가 네. 보고 이제 상대를 보고 나서 아마 그 순간적으로 정렬 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여전히 레지날드는 그냥 미드거든요. 다이로스는 탑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럼블 다이로스 가져갔죠. 네. 아, 나서스 성적 막기 위해서 아예 지금 2대1 라인샵 걸었네요. 지금 TSM 쪽에서. 덕분에 뭔가 좀 그 두 선수가 포지션이 되게 헷갈리게 됐어요. 상대 입장에서는. 레지날드가 항상 미드만 꼭 가는 건 아니에요. 미드 챔프 들었다고 해서. 상대 입장에서는 라인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뭐 하얀방석에 먼저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거리에서 견제를 하거나 CS를 먹기에는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죠. 뒤쪽에서 조금 늦었어요. 네, 약간 늦었네요. 예, 자르반스레시가 네. 확실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럼블이 나서스 말리기 좋은 챔프 중 하나지만 그냥 캐트린 스래시가 올라가면 끝이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렇죠. 네. 그게 정답이고. 네. 이때에서는 럼블이 약간 고통스럽네요. CS를 한 개도 먹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스킬을 작살을 찍어서 네네. 최소한 CS를 챙겼어야 되는데 열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당장 또 저렇게 라인샵을 하게 되면은 도끼오가 그 웨이브 두 개까지는 아예 건드릴 수 없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근데 웨이브가 몰려오기 때문에 방사기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좀
라서스는 그래도 두 개 정도, 세 개 이제 슬슬 맛보기 시작하거든요. 럼블은 좀 답답한 상황이다. 아, 드디어 이제 하나 먹었네. 좀 밀려 들어왔죠, 이제. 자리와 커버 바로 왔죠. 네. 그 사이 미드에서는 약간 아리가 어떻게 보면 우위를 점했고요. 라인사업을, 탑볼 라인사업 시에는 항상 미드는 이제 1대1 구도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순수하게 지금 개인기 싸움이거든요, 미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항상 이제 고영희 설도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미드가 좀 상대적으로 프리하게 됩니다. 네. 각자 정글러들이 솔로 라인을 자꾸 봐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상성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많은 게 좌우되겠죠. 실제로 프리하다고 하면 아리가 좀 더 유리한 게 기본적으로 이지럴 이동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리는 6렙전에 이동기가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똑같이 이동기가 없을 때 무난하게 갱킹 없이 서로 크게 되면은 6렙을 찍었을 때 아리가 홀령주치 찍고 난 이후에는 이지를 좀 앞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갱킹이 없는 게 아리 입장에서 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북한 입장 자체에서 나서스가 솔로 라인 쓰기를 원합니다. 바텀 듀오에 맞서서 귀환하니까 이걸 따라왔죠. 네. 그런데 그런데 현실은 또 네. 또 케이틀린 스레시예요. 이거는 예 포탑 빠르게 밀고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라인전 길게 했다가는 시간 좀만 더 지체했을 때 아래쪽에서 상대방이 드래곤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네 지금 타이밍에는 이거 빠르게 밀고 라인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지금 타워 HP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거 세 명이 다이브 다이브죠. 전면 피했어요. 고치 피했어요. 아, 하지만 어쨌든 세 네. 명이라 아, 타워 어그를 돌아가서 끌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용쪽 예, 용쪽 봐야죠. 자, 이거 용 먹으면 사실 그렇게 큰 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용 가져. 야, TSM은 그러니까 상대가 위쪽에서 지금 느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탑 빨리 밀고 내려가야 용탱에 안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진짜 아예 자, 한 타이밍 더 빠른 타이밍에 드래곤을 가져가는 판단을 TSM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TSM 경기를 다섯 번째 보고 있거든요. 네. 느끼는 게 뭐냐면 TSM은 보티오가 탑에 갔다가 내려오면 상대 정글이나 뭐 가 탑에 올라가고 안 하고 떠나서 그냥 용을 가요. 어제는 거의 진짜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용이면 용 발음이면 발음 놓치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뭐 퍼스트 블러드를 내줬고요. 그것도 트리스타나에게 네. 탑의 1차 타렛을 내줬습니다만 드래곤도 가져가긴 했죠. 그래도 청골 체납입니다. 근데 이게 조용히 나무스가 또 파밍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확실히 미드 이지리얼이기 때문에 와 타워를 네, 지금 잘 깨요. 네, 투원딜 조합이라 네. 포탑 깨는 게 굉장히 빠르죠. 미드 1차 포탑도 이미 3분의 2 체력이 나갔습니다. 이게 극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30분 이상 극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볼컨 쪽이 확실히 좋아요. 투원딜 조합에다가 트위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왕기형 원거리 딜러고요. 네. 정말 무섭다. 네, 그다음 투원딜이라서 지속딜도 강하고 나서스의 스틱까지 쌓이기 때문에 그 TSM 쪽에서는 한 중후반 정도에는 게임을 끝내야 하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대 조합에 비해서 TSM이 중반 타이밍이 되게 세요. 그렇죠. 아리라든지 네, 럼블도 있고요. 네, 럼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당연히 TSM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가 다시 바텀으로 내려가서 나서스를 상대하게 됐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지널드에게는 의무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크게 해야 돼요. 약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레지날드와 미드 탑이 뭐 서로 헷갈린다라고 하지만 이미 라인전 단계의 그 모양이 일반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따라왔고요. 네. 챔프만 미드 챔프로 고르는 거지 라인 자체는 뭐 계속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나리의 훈련 질주가 빠지게 됐고 네. 지금 벌컨이 좋고
했거든요. 드래곤 내주긴 했지만 포탑 먼저 가져갔고요. 네. CS 격차도 미드 쪽에서는 지금 이지리얼이 굉장히 지금 파밍이 잘했고 몽골딜러 간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걸드 거의 오히려 약간 앞서고 있죠. 그렇죠. 네. TSM에서는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줘야 돼요. 분위기 자체는 지금 아무래도 북한이 조금 더 좋은 편이긴 하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뭐 이래저래 해도 나서스도 뭐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거든요. CS에게 아주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연부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스탑으로 올라갔고 계속해서 정신없이 라인 바꿔줘요. 네, 아, 좀 헷갈려요. 누가 어느 라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스 또 귀환하죠. 네, 뭔가 뭐 이동적이다 못해서 이거는 뭐 변덕 같은 느낌입니다. 아, 볼까요? 볼까요? 또 볼까요? 라인 있는 데 가서 먹고 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기 땅이 없어갖고 그 인건비 받고 아 네. 소장농 네 그런 네.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 완전 그거 예 그렇네요. 네. 여기 땅 빌어붙이고 사는 거죠. 뭐 그러다가 자기 땅 살 만큼 돈 벌면 완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자기 땅 좀 도와주려고 럼블이 화전민이죠. 불 좀 질러주러 가네요. 확실히 나서스가 럼블 상대로 파밍하기 좀 어려웠긴 한데 뭐 지금 뭐안전자막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이 지금 잘 레벨이 와요 고치 중요 이거 최소한 전멸까지 빠지실 것 같거든요. 아 이클라지 미사일 딜 넣나요? 나 맞딜 넣고 있네. 시원한데요? 럼블이 전멸이 약간 남았습니다. 아주 남아서 만약에 있었으면 그냥 전멸을 생각했을 텐데 네 맞디를 선택하네요. 네. 앨리스가 뭐 그 럼블 궁극기 위에서 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빠진 거 있었는데 줄타기가 있거든요. 줄타기로 예금 뭐 빠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앨리스가 거기 위에 오래 있었던 이유는 안 잡히기 때문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줄타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 이거는 자 그래도 점프 있어. 점프 한 번 있죠. 네. 크레센도까지 안정적으로 가나. 좋네요. 네. 볼컨 does get out. 어 볼컨 오늘 이번 경기 좋은데요? 일단 뭐 현 여태까지의 이 경기 북미 LCS에서 좀 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더 좋습니다. 네. 훨씬 좋아요. 훨씬 좋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1위와 2위의 간극도 크지만 2위부터 3위까지의 간극도 상당히 컸거든요. 자, 게임 유성합니다. 이제는 부큐가 미드에서로 교전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 이렇게 지금 조용한 분위기는 네.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벌크는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후반으로 네. 넘어갔을 때 분명히 탄력을 받는 샘프가 트리스타나 라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TSM이 너무 상대를 프리하게 놔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벌크는 근데 후반이 좋긴 하지만 초반에도 좀 좋았기 때문에 함부로 TSM 꺼내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인지했죠. 럼블 지금 콜라지 왔나요? 아 욕먹는 꼴 못 보거든요. 이건 내 건데. 원래 지금 TSM은 그 게임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용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지금 살짝 안 맞죠. 넘어왔어. 없거든요. 크레센도 없거든요. 야. 아 대격변을 넘어가서 전멸섰기 때문에 벽에 같이 됐습니다. 이퀄라이저 제대로 깔렸어요. 야 정글 싸움에서 럼블이 좋죠. 그냥 빼야 돼요. 그냥 빼야 돼요. 아 이거 다소스가 아무리 왕기라고 해도요. 이거 팀원 혼자 3대1 안 되거든요. 아 팀원 살리려다 다 죽어요. 그냥 빼야 됩니다. 비오드한테 말아갈 게 많지 않습니다. 아 잘못 선택했어요. 아, 뒤에서 이거는 또 잡히고요. 네 이거는 벌컨이 좀 생각이 잘못한 게 이미 소나가 홀려주주로 잡혔을 때 아 이것도 못 맞추고 결국은 저거라도 네. 잡고 싶은데 잡고 죽었어요.
용까지 가죠. 네, 아. 이거는 사실 에이스나 다름없습니다. 소나 네. 제일 먼저 죽었던 소나가 지금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소나가 잡혔을 때 네. 아리의 혼령지출 빠진 상태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TSM이 뭐 체력이 빠져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마날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5대4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니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줄 땐 줘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전장 상태도 정말 최악이었죠. 네. 정말 완전 최악이었어요. 네. 갈렸습니다. 좁은 길목에 이퀄라이저 미사일이 정말 잘 들어가 그렇죠. 있었고 이퀄라이저 예, 각도를 너무 잘 잡았어요. 예. 여기에 아 이거는 글쎄요. 이걸 싸움을 거네요. 빼야 되는 그림인데 누가 봐도 딱 지금 진입하는 진입로에 지금이라도 예. 네. 늦지 않았거든요. 나서스가 아. 본인의 몸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이게 예상외로 아니 몸을 믿기에는 지금 게임 시간이 흐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지금 이거는 아니란 판단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진영이 많이 갈렸습니다. 좋지 않았죠. 네. 이게 쓰레쉬라도 하는 마음에 쫓아갔지만 오히려 자 이거 막을 내주게 됐어요. 이건 잡아야지 하나라도. 아 고치패. 네. 아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뒤쪽에서 나서스 등장. 와이터틀 잡는다면은 지금 이 손에 좀 그나마 딱 여기까지. 네. 네. 1차 타워까지 1차 타워 아직 못 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나서서 유체가 빠진 거는 약간 아쉽죠. 확실하게 지금 케이트린이 잡으려는 생각이어서 유체까지 써줬었거든요. 아, TSM 이틀 연속 용 한 마리도 안 내주나요? 용쌈에서는 진짜 지질 않아요. 아무리 불리한 게임도 용쌈만 되면 이겨요. 네. 용에 대한 그 집착이 아 지금 나서스가 여기에 합류했을 때가 아닌데 지금 파밍할 타이밍이거든요. 나서스는 그렇죠. 네. 진짜 트롤 소리 들어도 나머지 4명의 챔피언이 어떻게든 지금 버티도록 하고 네. 나서스는 파밍을 해야 돼요. 실제로 뭐 지금 너무 놔두는 거 아니냐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 때 보면은 그렇게 파밍이 또 잘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왔다 갔다 그 라인 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손실 CS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지금 갖고 있는 저 모든 CS가 다 큐스택이 되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흡수 일격이 저기에 몇 개가 쌓였을지 한 40개 정도 쌓였겠죠. 120 정도. Yeah, TSM desperately. 어쨌든 불가한 쪽에서는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골드 차이도 2,000골로 벌어지게 됐고요. 네. 다만 좋은 점이 있다면 타워를 두 개 밀어냈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미드 1차 타워라는 부분이겠죠. Then you can close in and force Vulcan to stop. 자리가 또 블루 먹고 있고요. In which case you can 다이로스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트리스탄 근데 트리스탄한테 좀 잡기 어렵죠. 그쵸. 네. 지금 럼블이 마간 신발에 기괴한 감이 나와갖고 네. 이 타이밍에 지금 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다 나오죠? 사실 저거만 나오면 네, 지금 네. 10렙인데 11렙에 공기 2렙 찍으면은 그렇죠. 예, 럼블이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너무 파밍만 하게 벌컨을 좀 TSM이 냅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봤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오버하지 않아도 용탐이 되면 싸움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좀 힘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And Vulcan are now sort of in this holding pattern. 이 1차도 굉장히 체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레전드도 지켰고요. 네. 바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HP로만 봤을 때는 풍전등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미드 1차가 수비가 되나요? 안 되죠. 아, 네. 안 되죠. 네, 이거는 일단 그냥 그냥 깨도 되는데 네. 약간 고치 맞고 괜히 그래. 아 이건 좀 약간 낭비가 됐는데요. 땡겼어요. 아, 낭비네요. 네. 이거는 맥클로드가 너무 아니한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죠, 방금 이지렬이 전멸이 있긴 있었는데 네. 어차피 이퀄라이저 깔리는 거 알아서 그냥 안 썼어요. 아, 깔았죠. 네. 대격병까지. 네. 아, 와. 아, 아리였어요. 저게 바로 어쌔신입니다. 네. 와. 어?
쿨 오죠. 쿨 오죠. 매우 쿨. 아, 아이고. W 왔어. 아, 서로 동시에 쿨로 마무리. 말 그대로 러브샷입니다. 동시에 죽었네요. 아, 근데 이거는 앨리스가 그나마 다행인 게 앨리스는 스킬 쿨이 다 빠졌었고 네. 아리는 매혹이랑 여우불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네. 아, 매혹을 약간은 네,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쏘기 시작했는데 그런 느낌이 뭔가 무빙을 예측했네요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 따라오고 도망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매혹이 맞는다면 도망갔어도 그렇게까지 빠르게 걸려갈 수 있었을까요? 네. 어, 저희 집에서 거미 안 잡고 계셨어요? 네. 진짜 빠르게. 거미 있어요? 네, 있어요. 노래도 잘해요. 이사하셨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칭그러들 거 그랬어라던가. 네. 네. 아이고. 그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방금 아리가 상실되네요, 정말. 아리가 뭔가 그 미드에서의 그 난전에서 갑자기 튀어났잖아요. 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게릴라. 게릴라. 네. 저게 어쌔신. 진정 어쌔신이죠, 저런 게. 이게 그 포탑을 지키기 위해서 소나가 크레센도까지 의미 없는 크레센도. 아니, 약간 포탑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미니언은 끊겼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르반이 어중간하게 안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크레센도 박아버린 건데. 예, 거기서 그 추가적으로 더 추노를 하는 게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이쪽은 4명이었고 이쪽은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나 크레센도를 날린 게 고치 맞는 거 보고 날린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치 맞고 크레센도에 또 추가 그 CC가 걸리면 분명히 타워 데미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현실은 쓰레쉬가 네. 땡겨줬고요. 아 진짜 드래곤 싸움 용싸움 안 져요. 이거 쉽게 못 들어갑니다. 네. 오, 맞았어요. 크레센도로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지만 대진할 때 고치 지금 나스 나스 좋은데요? 진짜 나스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퀄라이저 미사일 때문에 약간은 진입이 늦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막아진 않았어요. 우와 유채화 속도 타이러스 우와 유채화 속도 잘 가요 내 사람 소중한 사람이죠. 네, 게이틀리까지 와일드 터틀도 잡힙니다. 이야. 아 이게 여기서 또 불칼리도 승기를 또 가져가네요. 아, 이번 교전을 패배한 원이 한번 볼까요 리플레이? 이거, 야 이게 틈을 주는 그 사이에 네. 크레센도 잘 들어갔네요. 아 이질의 정 매혹 다음에 그 사형 선고 정말 그 짧은 틈 사이에 네 거기다 알 연타였죠 알 연타 언덕 위에서 트리스타나가 계속해서 아리만 집중 딜을 해줬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네. 이질열이 전장에 합류하기 직전에 정조준 일격을 네 명을 다 긁었어요. 네 이게 아까 이콜라 잘 들어갔다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 딜로스가 많지 않았죠. 이거 그렇죠. 버려야죠. 거기다 나스가 템포를 타고 온 위치가 만화가 없어서 네. 자 나스가 한번 걸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버려야 돼요. 아, 버릴 정도인가요 이게? 고치 맞추고 이게 근데 팀원들이 버릴 정도인가요? 오, 왜 안 도와? 왜 아까부터 안 도와주는 거죠 이걸?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위더를 아까부터 걸어 만화가 좀 없긴 만화가 없긴 했는데 이거 같이 쳐주면은 자르바이 못 오거든요? 그렇죠. 아니 아 그러니까 차이가 안 좋은 건 아는데 나서스가 체력이 좀 있어서 자르바이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네. 서양은 개인주의입니다. 네. 아니 맞아요. 어차피 20살 됐으면 집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콜라이저 깔았어요! 아 큰일! 이거 두 명 다 죽었어요! 야 진짜 기묘하게 삐져졌었는데 그게 이퀄라이저가 깔렸어요. 네, 너무 아쉬운 게 아니 왜 거기에서 2차 포탑을 보티우가 정글 방금 나서 탑 정글 미드가 그 보스에서 자르반 상대로 도망갔잖아요. 귀한탄데 왜 미드에서 보티우가 2차 타워를 치고 있죠? 소통의 부재쯤 보여드죠. 그렇죠. 네. 2차 타워 지금 3차 타워로 들어갔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 좋아하시는 품미잼인 거죠. 아, 롤 재밌다. 아. 상대가 정면에서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따라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오고 있었어요. 네. 네. 기묘하긴 합니다만은. 네. 참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다시 TSM이 위를 점합니다. 글로벌골드도 3000골로 벌려놨고요. 벌컨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따라간다기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그 후반 더 극후반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구 탓도 못합니다. 이거 정치가 안 돼요. 본인이 캐리어고 본인이 던지고 이런 거라서. 그렇죠. TSM 입장에서는 벌컨이 확실히 뭐 후반 간다 해서 무조건 벌컨이 유리한 거 아니지만 벌컨 입장에서는 약간 후반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TSM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다시 유리해지면 중반 타임에 이득을 봐서 벌려놓으면 후반 못 가요. 그 벌려놓는다는 그 조건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까 드래곤 파이트를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슬슬 바론 파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거고요. TSM 약간 순수한 느낌입니다. 뭔가를 유도한 바론에서 한번 걸어보자, 용으로 한번 뭐 낚시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산을 왜 오르느냐, 거기 산이 있기 때문이고요. 아니 막걸리 먹으려고 오른다. 드래곤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몇 사람들은 산에 오른 이유가 이성을 만나기 위해 오르는 사람도 있던데. 아저씨 아줌마들 얘기 아닌가요? 이거 어? 자, 뺄 생각이 없어요. 아니, 나서스 내 친구들이 오긴 와요. 아니 미니언이 아예 없고 나서스 체력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궁극기를 써버렸어요. 네? 친구들도 오긴 옵니다. 아 이거 버려야 그냥 줘야죠. 네. 기묘하네요. 이게 또 웃긴 게 벌컨이 포탑 4개고 그리고 지금 포탑 깨기 전까지 2개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맵 조조권을 장악해야 되는 쪽은 벌컨인데 네. 오히려 수비적인 와드를 해줬어요. 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네, 약간 폐기해서 약간 밀린다는 따지면은 느낌이고 라인 넘어서 공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수비 공을 돌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반에 강한 TSM 조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넘기겠다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워도 이제 막싹 따라붙었습니다. 네. 그나마 앞서고 있었던 게 불칸 입장에서는 타워의 개수였는데 그것도 TSM이 바싹 따라왔거든요. 아 용 1분 남았는데 이거 TSM 또 이제 용 쪽으로 다 옵니다. 우르르. Now they also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the Moonlight upgrade here. We just had Mandatory Cloud get that power spike. 자 이러면은 다시 한번 드래곤 타이밍에 싸움이 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데 지금 약간 본인들이 그 비등하게 만들었던 게임을 살짝 던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래곤 싸움은 또 전멸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싸를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트리스타나가 지금 계속해서 합류를 안 하고 혼자 파밍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의외로 CS가 좀 생각보다는 네. 네. 뭐 케이틀린과 차이도 많이 나고 나왔어? 다섯 명 다 나왔어. 어디가 셋이?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아 바론 갔어! 이중적인 바론! 이거 예! 이거 못 막죠! 아니 TSM이 바론을 뺏깁니다! 이게 바텀으로 먼저 불러내고요. 자 이게 되냐? 낚시예요 이거 정말. 이거 먹어요? 먹어요? 당연히 되죠. 하지만 먹고 나서 다 죽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다 죽을 수가 없는 게 순차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럼블이 벌어서 네, 럼블이 좀 그냥 이퀄라이즈 깔리면 몰라요 나서스 잡혔고요. 그 다음 앨리스죠. 앨리스 전멸. 아니 이거를 또 Oh my gosh, this is gonna be so close. There's still four. 이거를 또 발음 먹고 또 이렇게 교환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TSM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타이밍이. 그렇죠. 발음을 먹으면서 뭐 체력이 빠진 거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TSM이 싸웠을 때는 벌컨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시간 오래 걸었습니다. 나서스가 4명을 보제 끌어들이고 텔포로 뭐 바론 잡는 이런 판단 나쁘진 않았어요. 와 이건 잡아내고요. 이건 잡았네요. 어? 아 큐가 안 맞았지만 네, 비전 이동으로 마무리. 네. 자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네. 아 이건 진짜 기발한 발상이었는데. 근데 이게 보세요. 킬을 많이 주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바론을 먹은 상대를 전멸시켰다고 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컨이 이득을 본 거예요. 금전적으로나 중반 타이밍에 본인들이 바론이나 용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힘싸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론을 먹었다는 얘기는 상대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은 거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론을 먹으면 5킬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지만 거기서 이거 TSM 흔드는 방법 아는데요? 아 근데 용 싸면 안 돼요.
바로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먹은 건데 용쌈은 져요. 아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포지션 자체가 자꾸 정글 쪽으로 빠지니까 이게 아 이거 정글 쪽으로 빠지니까 이게 필요 없었습니다만은 TSM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 자르반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했어요 빼기가. 지금 정글 싸움은 일방적으로 TSM이 좋거든요. 어 이거 그래도 체력이 4명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용은 벌컨이 먹을 수 있겠는데요? 할만한데요. 어 근데 킬을 이거 TSM이 용을 줄 리가 없는데. 자 여기서 이콜 깔리고 이퀄라이저 일단 아리나 대기가 들어왔어. 야 뭐 아, 약간 이퀄라이저도 낭비예요. 지금 이퀄라이저 낭비거든요. 거의 다 빠졌거든요. 용 그냥 줘야 돼. 용 그냥 줘야 돼요. 이건 진짜 줘야 됩니다. 이야 벌컨 나서 스텔프 한 방으로 바론과 용을 가져갔어요. TSM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뺏으면 돼요. 그런 거 뺏으면 잔멸하거든요. 자 흑진아이도 화났어요. 기본적으로 TSM 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큰 대회를 준비할 때 한 달 전부터 용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그 스탬트리를 계산을 해놓기 때문에 용이랑 바론이 뺏겼기 때문에 지금 TSM을 많이 말렸죠. 이 플랜이 많이 꼬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리라든지 자르반의 궁극기가 빠진 것도 굉장히 컸거든요. 기본적으로 TSM, TSM이 벌컨보다는 확실히 궁극기 의존도가 좀 큰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의 궁극기가 없었을 때는 네. 확실히 그 시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확실히 힘이 빠지게 되죠. 경기는 뭐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기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번 경기는 재밌네요. 뭐 어제도 재밌었고 네, 어제도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Actually, no. I'm not sure. I'm looking over here, and I'm like, I'm wondering if Wild Turtle is scarier than Zuna. 북미 쪽 이건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스타일들도 화끈해요. 우리가 스포츠든 e스포츠든 재밌는다는 재밌다는 기준을 매기는 건 되게 눈요기를 할 수 있는 최상급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박빙일 때가 그런 말이나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박빙을 뭘 의미하냐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박빙이에요. 근데 북미 잼은 박빙이든 아니든 엎치락뒤치락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거거든요. 분리해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북미 사람들 좋겠다. 왜죠? 재밌잖아요 항상 사는 게. 자국에서 팀들이 저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플레이를 한화 롯데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롯데 한번 만골 차이가 나든 이만골 차이가 나든 엎치락 뒤치락 말하신 그대로 그게 재밌는 거예요. 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약간 정도가 돼서 어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재미만큼 확실합니다. 요즘은 뭐 하나 롯데보다는 하나 NC로 하죠? NC? 네. NC가 야구팀인가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아 그런가요? 네. 그 우리가 그 저희 동창회도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 조기 축구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의 조기 야구회 같은 느낌도 들어. 아 NC 전멸. NC 잘하는 거 알아요. NC 잘하는 건 아는데 잘해요. 순위로. 아, 네 잘해요. 순위로. 아 왜 그러십니까? 잘하는 거 압니다. 개인적으로 NC 팬이에요 저는. 아 저도 그 리니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리니지 2를 찔러로 뒤에서 단검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NC 좋아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NC 아니 진짜 NC 팬이에요. 네. 기묘해요. 아, 일단 이제 미드 2차 압박 주고 있습니다. 승관이도 돌아왔어요. 나서스 바텀에 또 따로 압박 주고요. 미드 2차 약간의 오버가 해줬거든요. Is getting respect from TSM and making them back off. 이렇게 이렇게 계속 잘 흔들어주고 네? 있습니다. 이런 거 좋죠? 지금 뭐 투원딜에다가 트리스타나 나섰으면은 지금 라인 푸시력 굉장히 좋은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나스가 또 테이퍼로 따로 이제 스프린트를 해주고 있고. 네. 아 오늘 럼블이 확실히 라일라이가 나오니까 저 임팩트가. 아, 화염 임팩트가 정말 남다르네. 이게 이제 30분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점점 더 이제 벌컨에게 실리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죠. 예. 아 근데 문제는 럼블이 지금 코어템으로 조냐를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냐 값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 럼블이 조냐가 그닥 필요가 없어요. 네.
존약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아무래도 뭐 나서스 주력 딜러, 상대들의 주력 딜러인 나서스, 이지리얼, 트리스타나가 모두 이제 AD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존야를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버려야 돼요. 나서스 나서스 중간에 중간에서 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전면까지 나서스 중간에 등장. 자, 자 영웅가모 예, 영웅가모 위치 좋았어요. 영웅가모 위치 좋았어요. 야 이거 살려내네요. 우선 아리 들어가요. 아리 들어가요. 앞으로 가요. 다시 나와요. 매혹도 맞았고요. 매혹 맞힌다고 해서 막 끼는 모아합니다. 와 근데 다섯 명이 기세 좋게 내려오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기 마련인데 아 돌아서네요. 그냥 아리가 전진 막 들어와요 서로. 앞전멸? 그 전멸로 빠지고? 아니 무슨 앞황혼질주의 앞비전의 앞전멸에 지금 바로 떠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아리가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이퀄라이저 너무 잘 나왔거든요. 이퀄리치 기가 막히거든요. 이퀄리치가 말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다이러스 야. 마지막 에이스예요. 에이스예요. 진짜 이퀄 레드카펫 제대로 깔았고 그 위에 제대로 밟아줬어요. 아니 이게 웃긴 게 바론을 잡는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서 아리가 시야 없이 들어가다가 고치바쿠 점 직사했거든요. 네. 근데 그 딜을 넣던 네 명이 그냥 이퀄라이저 바닥에 서 있었어요. 네. 야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고치바쿠 점 아리가 직사했어요. 그냥 이퀄라이저 이거는 야, 이거를 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 너무 잘 아니, 깔았습니다. 아리의 몸 리시에팅이 약간 돋보이는 이즈리 앞비전 아 이건 네 이거 방금 앞비전 안 했으면 바론까지 못 가게 좀 카이팅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뒤에서 그냥 신비 하나 살만 날려줬어도 됐는데 저 앞비전 했다는 얘기 그거예요. 앞비전 데미지 넣으려고 아. 비전 데미지 넣으려고 그렇죠. 앞비전 한 거예요 저거. 옆비전에서도 들어갔을 거는데 옆비전만 했어도 아니 저, 한 60도? 62도 정도 각도로 그냥 시계 한 4시 20분 방향으로만 했었어도 됐는데 굳이 6시 방향으로 호전적이네요 상당히. 네. You're right. He was holding them down. 아까부터 그 이 지금 바로 한타가 일어나기 5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비전, 앞황혼질주, 앞점 이런 거 너무 위험했는데 정작 한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희한해요. 아 용 먹는 꼴 못 보죠. 이거는 이제 아 바른 버프 누르고 있는데 용을 주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고. Because they have that oracles and they can clear out vision. 이거 맛있겠다. Vulcan do not want to take that. 많이 쌓여있습니다. 네. No, they don't. So here we go. We're back. We're back. We're back. 희한하게 타워 자체는 일단 불가능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글로벌드도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아까 3,000골 차이에서 이제 거의 4,000골 가까이. 네. 아 TSM 저력 있는데요. 분명히 중반 타이밍에 벌컨이 후반까지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유리함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매우 가만있어요. 매우 가만있어요. 이거 매우 맞았으면 또 훌륭특주 상당히 풀이 빠르거든요. 네. 그동안 전부 뛰고 있고 그치에서 맞았어요. 전멸 뺐죠. 나서스 노가요 나서스 이거는 나시도도 잘 들어갔지만 이퀄라이저 잘 들어갔거든요. 다 죽었어요. 나서스 Q 한 번 못 쓰고 죽었어. 딸로 마무리되고요. 매혹을 맞추는 게 너무 컸습니다. 아 나서스 30분 동안 파밍한 Q 한 번 못 쓰고 죽었어요. 농사 다 지었는데 쌀을 못 팔고 죽었어요. 아 거기다가 이퀄라이저 위에서 앨리스 소나가 돌아가져버렸고 죽고요. 그냥 쌀벌레 생겼어요. 붙었죠. 사용 성고 다 던져요. 앨리스도 죽었어요. 점 끝났죠. 경기 끝났어요. 한 방에 이게 뭐 끝났죠. 네. 앨리스 혼자로는 이거는 막기는 힘들고 방금도 아리가 CC가 걸려갖고 약간 역으로 이니시에이팅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 결국 농민 봉기는 약간 몸디시에이팅. 네. 네. 안 되네요. 왕자님한테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네. 우리 흑진할드 왕자님 앞에 아우 야 네. 장국감이야. 지금 동미 대표 선발전 불칸 그리고 TSM TSM이 2대 0으로 결승에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야 경기가 정말 재미있었네요.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네. 흑진알드가 만드는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 아이디가 레진알드인 건 아시죠? 아. 흑진알드 저희 장난칠 때 이제 제가 아까부터 말을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팬으로 저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진짜 모르고 하는 건가요? 진짜 흑진알드로 알고 있거든요.
100%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는데.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TSM 결승에 진출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요. 네. 자, 오늘 나머지 준비는 이제 클라우드 여러분이 가장 또 기다리셨던 북미의 그 한국 메탈 정말 잘 받아들였다. 네. 그리고 실력도 분명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대다. 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클라우드 9 그리고 네. 팀 디그리타스의 와.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북미 대표 선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뿅.